중학교 3학년 사회예요. 오늘 개학 첫날이에요. 다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자, 문화예요, 문화. 이제 뭐, 조금, 문화란 한번 봅시다. 빨간색 샤프. 문화는, 인간과 환경도 중요해요. 문화가 인간이 있어야 되겠죠.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돼요. 뭐가 이런 모든 생활 양식을 얘기해요. 모든 생활 양식을 얘기해요. 언어, 종교, 의식주, 풍습 등의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그래요. 그죠? 이 파란 거 한번 볼게요. 파란 건 교사용에만 있는 거예요. 문화는 자연환경,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저 자연환경이죠. 지형, 기후, 토양은 뭐예요? 자연환경. 인구, 교통, 산업은 인문환경이에요. 그저 환경, 문화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있어요.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은 이런 생활 양식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문화라 한다. 우리 처음에는 문화 지역을 배워요.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문화 지역, 세계의 문화 지역, 주요 문화 지역에서 아홉 개를 배운다. 아홉 개를 배운다. 이제 좀 외워지나? 외워져? 어제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문화 지역은 비슷한 뭐가 있어야 돼? 문화 요소가 있어야 된다. 문화 요소가 있어야 된다. 문화 경관도 나타난다. 문화 경관도 나타난다. 문화 경관. 자, 어떤 장소에 특정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역의 그저 문화적 특성을 문화 경관이라고 그래요. 문화 경관의 예로는 농업 경관이 비슷하거나 종교 경관, 도시 경관, 촌락 경관 이런 게 있다. 그죠? 문화 경관. 자, 해왔으니까 한번 또늘 하던 레파토리 뭐를 꺼냈겠어요? 김연아? 그죠? 김연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올바른 앉기 자세를 한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궁뎅이는 의자 뒤 끝까지 갑니다. 의자 뒤 끝까지 갑니다. 빨리 수정해. 자, 팔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책상에 자연스럽게 걸치는 거예요. 체중이 실리면 안 돼. 체중이 방 원장님이 해줄게. 이거 체중이 실립니다. 이거 졸립니다. 이거는 나의 온몸을 하고 자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팍 쳐도 팔뚝을 팍 쳐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게 걸칩니다. 무릎은 상관없어요. 두 발이 땅에 닿으면 됩니다. 땅에 닿아야 돼. 땅에 닿아야 돼. 그 다음에 턱은 당기고요. 세상에 불만 있는 사람처럼 인상 쓰고 있지만 수업하는 사람 힘들어요. 웃어요, 웃어. 스마일. 기본 예의야, 기본 예의. 그래야지 수업이 잘 돼요. 자, 이거는 피겨 여정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찍어 놓은 귀한 자료예요. 원장님이 수업에 활용을 해요. 알았지? 자세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 이제 고등부대요, 고등부. 응? 공부를 잠자는 시간 3시간, 4시간 아껴갖고 공부를 해야지 중간은 가는 거야. 우리가 1등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최소한 기본은 가야 될 거야, 기본. 그죠?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요. 궁뎅이 뒤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왼팔의 자세, 항상 책을 자연스럽게 받친다. 라는 점이에요. 문화 지역은 아홉 가지가 있어요. 아홉 가지. 뭐야? 비슷한 문화 요소나 문화 경관이 나타나. 문화 경관이 뭐라고 그랬어? 이런 거야. 농업 경관이 비슷하고, 종교 경관, 농업이나 종교나 도시나 촌락이 농업 종교가 여기 들어있어. 지금, 맞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정리해 볼게요. 유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에 대해서, 농업경관에 대해서 얘기하나? 여기도 농업경관에 대해서 얘기하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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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농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해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크리스트교, 불교, 유교, 그죠? 다양한 종교, 종교. 지금 종교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농업하고 종교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간다. 나머지는 조금씩 틀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또 언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고요. 또 뭐도 얘기해 줘? 인종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고 있네요. 그죠? 자, 문화 지역이에요. 우리 문화 지역은요, 자료 2번. 이책 없어도 돼요. 오늘 지금 교재가 안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원장님은 잘 보이지? 그지? 아주 잘 보여요. 그죠? 아주 잘 보여요. 문화 지역을 9가지로 나눴다. 자, 슬라브 문화 지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이슬람, 아프리카,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다. 그지? 이렇게 9가지로 나눴어요. 응? 세계 각 문화 지역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해요. 그죠? 비슷한 생활 양식, 문화 경관, 이거 문화 경관 봤지? 그지? 아까 봤지? 자,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그죠? 뭐가? 지역에서는 뭐가 생겨?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교류를 하잖아.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교류를 해요. 교류. 교류를 해요. 교류를 하면, 교류라는 단어를 쓸줄 알아야 되겠지? 하면 뭐가 돼? 비슷한 문화가 된다. 알았어요? 교류를 해. 교류라는 단어 잊지 마세요. 자, 유럽 문화 지역이에요. 산업혁명의 발상지예요. 유럽 문화 지역은 여기에요. 뭐라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예요. 크리스트교죠. 크리스트교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호남농업. 우리 중1 때도 배웠죠. 호남농업, 낙농업을 하죠. 맞아? 농업, 낙농업.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아니 동아시아, 동아시아. 우리나라도 들고, 일본도 들고, 중국도 들었어요. 우리 이건 중학교 2학년 역사 시간에도 배웠어요. 유교죠, 불교도 있죠, 한자도 있죠. 벼농사를 줘요.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알았죠? 젓가락까지 다섯 가지 얘기했나? 유교, 불교, 한자. 젓가락, 벼농사, 그죠? 쓸줄 알아야 돼. 얘기하는 건다 쉬워. 뭐 엄청 어려워? 우리 뭐 화학 배우는 것처럼, 과학 배우는 것처럼? 아니지. 이해 다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거다. 알았죠? 응? 그 다음에 이거 했죠? 지금 또 이거 했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동남아시아예요. 여기에요. 이 적도가 지나가는 거야. 인도네시아가 지나가네. 이거죠. 맞죠? 인도네시아지? 그죠?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여기 필리핀은 크리스트교잖아. 미국의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죠?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예요. 다양한 언어가 있지? 뭐, 영어도 쓰고, 뭐, 중국어도 쓰고, 뭐. 뭐 이상한 자기네 나라 고유어도 쓰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다양한 언어, 다양한 종교. 그다음에 다양한 인종. 여기랑 공통점은 벼농사 집니다. 알았지? 벼농사 집니다. 자, 인도 문화 지역을 볼게요. 인도 문화 지역을 볼게요. 자, 불교도 여기 생겼잖아. 그지? 알지? 인도 불교, 힌두교. 그죠? 발상지예요. 또 힌두교 문화예요. 힌두교 문화예요. 뭐를 또 줘요? 농사는 뭘 줘? 벼농사. 인도의 쌀 유명해요. 자, 한국 쌀이 유명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나라 쌀은 거의 한 가지 종류야, 쌀이. 이 나라들은 수백 가지 쌀을 다뤄, 쌀의 종류를. 응? 쌀의 종류가 되게 많아. 자,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 지역을 볼게요. 여기 북아프리카죠. 여기 이집트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다 이 부분까지네요.
자, 아랍어를 써요. 얘네들은 뭐를 써요? 아랍어를 써요. 건조기후예요. 사막이잖아요. 여기도 사막이고, 여기 사막이고. 농업은? 오아시스 농업, 유목. 그지? 맞죠? 오아시스 농업, 유목. 그 다음이 아프리카요, 아프리카요. 종족 중심의 생활을 하고요. 다양한 종교가 있고요. 다양한 언어가 있고요. 다양한 인종이 있어요. 우리가 볼땐다 까매 보여? 그러면 안 되지. 그지? 또 유럽에, 그지? 옛날에 프랑스와, 어디에요? 독일? 응? 영국? 그지? 영국에 지배를 받았죠. 앵글로 아메리카 볼게요. 앵글로. 이 위쪽이 앵글로, 이쪽은 라틴이야. 우리 저번에 봤지. 앵글로 아메리카랑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을 따라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놈의 이름이 리오 그란데 강이에요. 그 강을 기준으로 라틴하고 앵글로 아메리카를 구분해요. 앵글 위쪽에는 미국하고 캐나다밖에 더 있나? 그 밑에는 나머지 나라들이 많죠. 리오 그란데 강이 어디 있다? 여기 대충 있다. 그지? 여기 대충 있다. 그지? 맞아? 여기다. 리오 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는 북서부 유럽의 문화를 전파를 받았어요. 북서부 유럽은 여기죠. 영국, 프랑스, 뭐 여기 있는데 독일 있는데 거기를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기 무슨 다 영국, 프랑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북서부 유럽의 문화가 전파된 거고요. 산업이 발달했어요. 미국하고 캐나다 산업 발달했잖아요. 얘네들은 뭘 믿어요? 크리스트교 중에 개신교를 믿어요. 개신교. 영어를 쓰고요. 미국에는, 미국 캐나다에는 다양한 인종이 있어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요. 남부 유럽의 문화가 전파됐어요. 어떤 나라? 에스파니아랑 포르투갈을 얘기하는 거야. 에스파니아랑 포르투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 나라들이 지금 라틴 아메리카를 먹었어요. 얘네들을 뭘 믿어요? 주로 카톨릭교를 믿어요. 개신교가 아니에요. 에스파니아랑 포르투갈어를 써요. 그리고 다양한 혼혈 인종이 있어요. 혼혈 인종이에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를 볼게요. 유럽인의 개척이에요. 유럽인이 개척했죠. 영어를 쓰고요. 얘네도 이 위에 앵글로 아메리카처럼 개신교를 믿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원래 살던 원주민이 에버리니지인가 봐요. 에버리니지 문화라고 하네요. 그죠?